안녕하세요. 조경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저자 정문환입니다. 조경기능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 그 조경기능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기능사 강의 전에 조경기능사의 역할이 무엇이며 시험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간 전에 조경 기능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쓴그 조경 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도서를 가지고 실기와 필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기능사는 조경 필기를 1차로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조경 기능사의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 기능사의 수행 직무 및 진로 또는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조경 기능사의 수행 직무, 요거는 이제 산업 인력 공단에서 조경 기능사는 무엇이다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 구상, 기본 설계, 그다음에 실설계, 그다음에 현업에서의 조경 시설물과 수목을 이용해서 계획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조경 기능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조경 기능사의 역할은 도면을 작업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도면을 이해하고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현장에 목표물을 만드는데 아마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로는 조경 시설물 식재 공사 업체가 있고요. 또한 유지관리, 골프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관공서에서 조경 기능직으로 그다음에 그 도시 내에 그 조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조경 기능사의 그 수행 직무는 도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도면을 이용해서 계획된 시설물 내지는 식재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경 기능사의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그 높은 품질을 요구를 하고요. 또한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투입에 가장 많은 일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경 기능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경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분야는 크게 기능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그다음에 조경 기술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조경 기능사와 다른 분야에서는 기능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조경 분야에서는 기능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조경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 정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고나 뭐 원예과, 농고의 원예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기능사 자격증에 많이 도전을 하시고요. 또한 조경 기능사에 지원하는 기준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경 기능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기에 대해서 접목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으로는 산업기사인데요.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2년 졸업을 하시면 전문대학 2년에 재학 하시게 되면 지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도 지금 전문대 졸업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조경 기사인데요. 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경 기능사는 조경 산업기사와 기사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전문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조경 기능사를 따시고 산업체 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에서 경력을 한 4년 정도 쌓으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경 기능사를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조경 기능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문대나 대학에서의 그 학문적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경 기술사인데요. 조경 기술사는 그 기술사 자격 종목 중에 최상위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경 기술사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의 그 산업체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조경 기능사는 조경 기능사를 따고 산업체 경력 9년 이상이면 기술사의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기술사는 좀 기능사하고는 많은 좀 차이가 있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조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 하면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기능사가 왜 중요하느냐. 조경 면허를 내시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면허에는 조경 중급에 해당되는 1인과 조경 초급에 해당되는 1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아니면 학경력 초급 중급의 기술자 2명이 있으면 자본금 1억 5천이면 1억 5천과 사무실이 있으면 조경 면허를 낼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면허를 내고자 하는 그 사업주들이 이 조경 기능사를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경 기능사가 있는 기능공과 없는 기능공의 차이는 내가 사업주일 때, 사업주가 이 기능공을 쓸 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조경 기능사 자격증 내지는 조경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4명 내지 5명이 모여서 팀을 이룬다 하면, 조경 시공 업체에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그, 진출 기회, 그다음에 취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조경 기능사의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조경 기능사, 조경 기능공들은 대부분 이좀그 연령이 꽤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내지는 중장년층이 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업에 복무하신다고 하면 아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형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앞으로 조경 기능장도 신설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4년마다 한 번씩 조경 기능 올림픽이라는 걸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그 조그만 부지를 주고 그 부지에 조경 기능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 검정 현황을 4개년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돼 있지만 그 4년 수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응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그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그 응시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매년 16,000에서 17,000, 대략 한 18,000명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2022년도까지는 50% 미만이었는데 2023년도에 지금 50%가 넘는 대략 51.7%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을 봐도 지금 현재 그 51% 필기 시험의 대략 절반 정도가 합격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그 51%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경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조경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경 기능사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경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조경 기능사이다 보니까 한번 응시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한 그 느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용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에 관련된 조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여러분들의 설명해 드리는 게제 역할일 것 같고요. 또한 그 용어를 현업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은 50%의 확률이, 50%의 합격률이 있고요. 다음이 이제 실기 합격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면 거의 실기시험은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률이 85%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거의 실기는 합격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조경 기능사의 실기 시험에는 도면 그리는 설계 도면이 첨부가 됩니다. 설계 도면은 집에서 내지는 학원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과목 강의를 들어갔을 때그 어떻게 이제 이 도면을 그려내는지 도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 출제 기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그 출제 기준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정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대략 필기 시험은 60문항, 60분의 60문항, 대략 1분에 한 문제씩 푸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그 36문제만 맞추면 합격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60문제 중에 36문제만 합격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과거에 이제 그 21년도,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그다음에 매년 이제 그 출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인력관리공단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조경은 학문이 깊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학문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모든 5개에 관련된 전 분야를 다그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조경이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그 조경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상황을 둘러보시면 우리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경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그러니까 23년 전, 22년까지는 그 과목을 조경 일반, 조경 재료, 조경 시공 및 관리,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23년도 이후서부터는 조경 설계, 시공, 관리, 요렇게 크게, 과목을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조경 일반, 그러니까 조경가가, 조경에 대한 개념과 조경가의 그 역할, 그 다음에 조경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경 일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역사, 조경의 역사를 동양 조경사와 서양 조경사로 구분해서, 과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과목은 설계, 시공, 관리지만 안에 세부 내용은 22년도 이전과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조경사와 서양 조경사를 공부할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경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조경이 어떻게 변천되어 오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동양과 서양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더 상위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심도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쭉 흐름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조경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경 설계 분야인데요. 조경 설계는 조사에 관련된 조사를 통한 분석과 현황 분석, 그 다음에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그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이제 설계 단계를 설명할 거고요. 그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경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경 시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조경 기능사 부분에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일 수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시공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실기 시험의 작업형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얘기하는 그 시공과 그 다음에 그 실기 시험에서 얘기하는 작업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따로 필기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필기로 공부한 이론적인 내용을 실기에서 실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시공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시공 내에서는 식재와 시설물로 나뉘는데요. 식재에 관련된 부분은 또 그 실기 시험에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 수목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수목이다라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필기를 공부하면서 실기의 그 수목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분야의 그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조경 시공에 필요한 것은 또한 조경 재료입니다. 저희가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환경의 모든 재료는 조경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요즘은 건축물 내부에 쓰고 있는 재료 역시도 조경 재료다라고 해서 외부 환경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재료가 조경 재료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고요. 옥외 환경에 쓸 수 있는 아니면 옥내 환경에서 옥외 환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재료는 조경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석재, 목재, 뭐 합성수지재, 철재, 금속재, 도기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재료의 특징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 재료의 특징을 기본 전반적으로 깊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재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썼을 때 하자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그 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이 곧 그 시험 문제와도 그 결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경 설계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경 기능사가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관리적인 부분입니다. 시공 이후 이제 조경은 문제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 수목이 죽거나 고사하는 부분은 100% 똑같은 종류의 크기의 규격의 내용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관공사는 2년, 일반 그 민간공사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그 죽은 나무를 갈아 주거나 이런 일들이 조경 회사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경 기능사분들이 어떻게 시공을 해서 하자를 줄일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경은 경험치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격증은 없지만 현업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살더라 이렇게 하면 죽더라. 아 그거는 우리가 그 뭐 새겨드릴 필요성은 있지만 그 나무가 왜 죽었는지의 원인은 바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 조경 기능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하면서 그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경험과 연결이 된다라면 아마 우수 베테랑 조경 기능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경 유지관리 부분, 조경 유지관리 부분에는 요즘 그 병충해에 대한 부분, 관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초에 대한 부분, 또한 이제 뭐 보수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경 기능사 시험은 조경 설계, 시공, 관리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는 조경 일반, 그다음에 조경 재료, 그다음에 조경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설계, 시공, 관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조경 기능사 시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조경 기능사는 1차와 2차 필기와 실기로 구분을 하고요. 필기는 60점 이상일 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 60분, 60문제, 그 중에 36문제 이상을 맞춰야만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이틀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기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해도 될 내용이지만요. 일단은 대략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는 작업형과 이제 그 실내 동영상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동영상 분야 1차에서는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설계 도면은 두 장을 그리고요. 대략 그 A3 사이즈의 그 도면에 평면도와 인면도를 각각 한 장씩 그려냅니다. 요게 이제 대략 한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처음에 이걸 접하신 분들은 이두 장을 그려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많은 연습을 하는데, 이그제 도서에는 그 과거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반복해서 그려보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림을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그 실기에서는 그 설계에 관련된 점수가 60점입니다. 설계 60점이 그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시험을 보는데요. 동영상은 수목 그림을, 4장짜리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대략 한 20개의 수종을 보여줍니다. 20개 수종을 보여주고요. 이그 수목이 그 그림에 나왔을 때, 그 화면에 나왔을 때그 수종을 맞추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수종은, 그럼 이 많은 수종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하실 텐데요. 저의 도서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에 이제 그 수목 감별에 대한 부분이 매해 이제 120종의 그 수목을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120종의 수종을 그림을 보고 익히시면 충분히 이제 점수가 획득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도서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또한 그 우리 주변에 외부에 나와 보시면 조경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인근 공원이나 아파트에 가시면 조경수들이 다 구분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큰 대규모 공원에서는 나무에 전부 명찰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찰과 현재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익히신다고 하면 충분히 점수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점수 분포가 대략 이그 수목 감별은 그 10점이 주어집니다. 10점이 주어지는데 수목 20종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에 약 0.5점의 그 점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수는 당락에는 크게 결정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경을 하시고 조경 기능공예 입장에서는 수목 감별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다가 이제 머리가 복잡하거나 좀 어려워지실 때는 외부에 나가서 그 사진과 함께 비교를 해서 아, 이게 어떤 나무다라는 걸 익히신다고 하면 따로 굳이 공부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작업형인데요. 작업형의 그 배점 기준은 대략 30점입니다. 근데 이 작업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제 수목 심는, 그래서 수목이라고 해서 이제 큰 나무가 아니고요. 작은 이제 30cm짜리 이제 회향목을 교식재로 심을 것이냐, 아니면 모서리에 식재를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식재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식으로 할 것이냐, 열식으로 할 것이냐. 이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필기 공부를 할때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설명드린 내용대로 현업에 그저 작업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부분 하나하고, 나무 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처음에 작업장을 어떻게 이제 정리정돈, 마무리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시험 감독관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작업형 내에서 할수 없는 부분들, 뭐 이제 관수는 나무 하나당 관수는 어떻게, 뭐 어느 정도를 줍니까? 아니면 지중을 맬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뭐 수관 주사를 놓을 때는 뭐 이제 그 수관 주사의 각도는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때 정확하게 필기에서 우리가 익혔던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에는 지주목을 매거나, 아니면 이제 잔디를 심거나, 아니면 종자를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고도블록을 놓거나 황석 판석을 놓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작업형을 통해서 시험 검정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순서만 잘 익히신다고 하면 뭐 기능공처럼 이제 현업에 이제 뭐 몇십 년을 이제 일을 하셨던 그분들처럼 할 수는 없어도 이 절차를
알고 있고 이 절차대로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 정도만 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필기의 합격률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이제 그 필기가 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은 1년에 4번을 봅니다.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요 시험 보기 한달 전에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고요. 원서 접수 이후에 대략 한 달이나 한달반 후에 시험장에 가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2년간 그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기만 이제 접수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그 시험은 필기에 합격을 했으면 바로 실기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제 책에 이 시험에 관련된 부분과 그러니까 필기 합격되고 실기에서 아니면 필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메일 주소 내지는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제 공부를 하시는 그 기능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이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공부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메일로 문의를 하시든 하면 즉각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경 설계, 시공 관리 중에 조경 설계, 조경 일반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빠른 시간 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현재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왕이시면 도서를 사서 먼저 예습을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기능사 공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경 기능사 강의에 대한 OT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